터키의 양창모 선교사. 네, 양학경 선교사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독일로 파송을 받아서 독일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터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터키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10년간 있는 동안에 7년여는 독일과 터키의 사역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드레스디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신학교를 시작했으며 교회 개척을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는 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2006년에 김광진 목사님 통해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독일에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터키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말도 모르고 터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저희들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희들이 터키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때 가면서 터키에 가서 TD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독일에서 24명의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터키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었고 저희들은 그동안 한 5년 기도를 해왔지만 사실 터키에서 TD를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그러한 비전 트립 참석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놓으셔서 우리가 그해 3월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9월에 그 TD를 할수 있는 장소와 또 날짜 그리고 캔디데이트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터키 말도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는 우리 비전 트립 멤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2013년 9월 5일 날첫 번째로 터키에서 TD를 개최하게 됐는데 스피리추얼 리더는 물론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섬겨주셨고 모든 일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통역자도 정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53명이 졸업을 하는 그러한 일기 TD가 시작으로 터키에서 TD를 시작했고 터키에 있는 그 현지 지도자들 중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그러한 이사님으로 아홉 분들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2015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팬데믹 기간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신학교가 문을 잠시 동안 닫게 되었고 또 TD 사역도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아쉽고 또 제가 몸이 약해져서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몇몇 신학생으로 그렇게 접촉을 하던 그러한 터키 분들과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왓츠앱으로 연락을 하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이곳에 있지만 제 생각에는 빨리 나아서 터키로 돌아가서 터키에 그 귀한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제자화되는 그러한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그 목사님이 그 터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서로 나누고 쉐어하면서 함께 기도 시작을 하자고 했을 때
저희 성도님들이 사실 믿음이 안 갔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터키를 선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는 상상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계속 그 비전을 제시하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한 5, 6년간 사실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터키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심지어 한 사람에 한 4시간, 5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래도 참 순종하면서 따랐던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5, 6년 기도하고 나서 비전 트립을 갈 무렵에 이제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야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문이 막 열리고 이렇게 장소가 막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믿음이 그냥 한층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그 선교를 함께 담당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랬을 때그첫 비전 트립 떠나는데 저는 못 갔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비전 트립 떠날 때 저는 좀 사실 아쉬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가서 바로 그렇게 TD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감히 이렇게 할수 없는 일인데 그 중에 이제 김광신 목사님하고 직접 소통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 나중에 제가 듣기로 김광신 목사님이 그 터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슬렘권의 우리 그 선교를 위해서 그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즈미르에서 처음 날짜 정해서 시작한다는 거를 이제 목사님께 알리고 오셔서 스피처 리더를 해 주십사 하고 연락했을 때또 만나 뵀을 때 굉장히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걸 봤을 때 정말 저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정말 이 꿈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를 좀 느꼈고 저희들이 또 터키 독일에 있는 상태에서 1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올해 한 9년 이제 되네요. 얼떨결에 정말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10 TD도 12회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잠시 중단됐지만 반드시 아마 계속 진행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 신학생들하고의 그런 관계와 또 개인적으로 양육하던 친구들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 이렇게 뭐 왓썹 이렇게 연결하면은 너무 보고 싶다 빨리 오시라고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저희들도 참 이렇게 뭉클하고 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이제 밖에 외출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던 사람들도 못 만나고 집안에서 갇혀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오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몸이 나빠지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해도 거기서는 이제 뭐 제가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수 없었지만은 한국에 비행기도 끊어지고 미국도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의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곧 7월에는 비행기가 아마 출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가 급히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너무 제가 참 가슴이 아픈데 빨리 회복되어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선교사 아내로서 정말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막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 때도 독일에서부터도
집에를 올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사실 차로 오면은 한뭐 5분에서 10분이면 집에 올수 있는 거리고, 이제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번 집에 오십니다. 저기 주일날 저녁에 다 끝나고 나면 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푹 주무시는데, 그럼 또 새벽같이 그 다음날에 새벽같이 2, 3시 일어나셔서 교회를 자전거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시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거의 교회에서 다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미안하죠. 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출퇴근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퇴근을 했고, 그렇게 또 막상 독일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정말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정말 소진하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하셔서, 좀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남편으로서의 어떤 바람보다 좀 같이 이렇게 유럽을 좀 즐길 시간이 전혀 없어서, 오직 김가시 목사님이 오셔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월요일이면 꼭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월화수목금토일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런 게좀 아쉬웠다면 아쉬운 거고, 뭐 후회 없이 목사님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항상 드렸어요. 아내를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선교지에서도 그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감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신 같은 아내를 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돕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일, 갈등 같은 것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것도 있고요. 저도 또 가서 이제 겪고 현장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지에 이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후배든 또 같이 동역하든 자기 욕심을 너무 내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좀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귀에 상처를 이렇게 주는 일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 욕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삼가하고 좀 멀리 보고 협력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터키 말을 지금도 잘 못하기 때문에 터키 말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요.
건강이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목사님이 지금 건강이 빨리 회복이 돼서 또 선교지 복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저희 자녀들도 지금 또 주의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늘 기도 제목입니다. 뭐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 못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들도 이렇게 선교지에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가 좀 활짝활짝 열려서 우리 아들도 빨리 선교지로 또 이렇게 선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또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터키와 이스라엘의 그 선교가 잘 이루어져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